노래는 또 샤이니의 줄리엣 나오고 와우. 있고요. 나나랜드 특별 한정판 오디오북 레터스 투 줄리엣. 50년 전 쓰여진 러브레터를 발견하고 답장을 보낸 작가 지망생 소피, 편지 속 주인공 클레어 역의 박지윤, 클레어의 50년 전 첫사랑 로렌조, 클레어의 손자 찰리 역의 이문희, 자기 일밖에 모르는 하이텐션 셰프이면서 소피의 약혼자 빅터 역엔 김영철이에요. 이탈리아 베로나, 하, 여기 정말 마음에 든다. 와우. 베로나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야. 우리는 결혼 전 휴가고 줄리엣의 발코니도 멋질 거야. 소피, 소피, 거기 나중에 가고 베네토 포도 농장부터 가자. 내가 거래하는 모린이랑 통화를 했는데 레스토랑 납품업체들을 다 만나게 된대. 멋진 와이너리에 와이너리에 가는 거야. 트러플도 맛볼 수 있고. 빅터. 트러플이라고 트러플 소피 트러플 트러플 트러플. 소피 파스타 위에 올리는 프랑스 3대 진미. 빅터 혼자 가. 나도 혼자 둘러볼게. 오 웬웬 나나대로 자긴 자기대로 보내는 거 좋은데 that's a great idea. 실례합니다. 아까 줄리엣의 집에서 사람들이 남긴 편지들을 가져가길래 궁금해서 따라와 봤어요. 네, 맞아요. 작가 지망생이죠. 근데 그건 어떤 편지예요? 아, 사람들이 줄리엣한테 쓴 편지요? 여기서 답장까지 보내준다고요? 저도 줄리엣의 답장을 써보고 싶어요. 이 편지는 보세요. 50년 전 줄리엣에게 쓴 편지예요. 줄리엣의 발코니 성벽 돌틈에서 제가 찾아냈죠. 베로나의 줄리엣에게 로렌조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도망친 거죠. 로렌조는 그 나무 아래에서 날 기다릴 텐데 내일이면 난 런던으로 돌아가요. 어쩌면 좋죠, 줄리엣? 뭐라고 말 좀 해줘요. From 클레어 스미스. 저기 줄리엣의 답장이 왔는데 우리 할머니 클레어한테 누가 편지를 쓴 거죠? 저예요. 제가 썼는데 정말 그 편지를 받으셨나요? 50년 전 주소인데? 영국 사람은 고향을 잘 떠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편지를 보냈죠? 남의 사생활에 참견할 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클레어라는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으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답장은 왜 썼냐고 따지러 온 거예요? 영국에서 여기 이탈리아 베로나까지? 할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왔어요. 클레어가 여기 베로나에 왔다고요? 그와르다 클루나 줄리엣의 편지를 소피 당신이 보내줬군요. 고마워요. 로렌조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50년 전 그날 일을 사과하려고요. 로렌조를 처음 만난 건 내가 15살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이었죠. 시에나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 가정집에서 지냈는데 그 집 아들이 로렌조였죠. 우린 첫눈에 반했어요. 깊고 파란 눈의 로렌조가 내게 이 반지를 주면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그때 난 너무 어려서 모든 게 두려웠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할머니, 우린 로렌조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있죠.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약혼자랑 같이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약혼자는 일 때문에 바쁘고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방해만 안 된다면 저도 가고 싶어요. 방해라뇨. 함께 가주면 정말 좋겠어요. 찰리는 내 남편을 닮았죠. 말은 저렇게 투명하게 해도 마음은 따뜻한 아이예요. 어려서 사고로 엄마 아빠를 잃고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만 하죠. 좋아하는 사람한텐 저렇게 더 삐딱하게 굴어요. 할머니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소피의 약혼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빅터는 셰프예요.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열 거라서 더 바빠지기 전에 여행을 왔는데 지금도 일하러 갔죠. 르보르노 와인 경매를 보러 갔대요. 부모님은요? 약혼자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빠는 빅터를 좋아하시지만 엄마는 없어요. 제가 9살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저런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군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소피, 우리 이제 로렌조를 찾으러 가볼까요? 로렌조 바르톨리니 씨? 아, 혹시 50년 전에도 여기에 사셨나요? 아,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로렌조 바르톨리니 씨죠? 클레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아, 모르세요? 로렌조가 아니구나, 찰리. 그 눈빛이 아니야. 이런 세상에. 죽은 로렌조의 무덤이라니. 이건 정말 예상한 것 중에 최악이에요. 찰리, 저기 묻힌 분이 클레어의 로렌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찾겠다고요? 이탈리아를 다 뒤질 셈이에요? 다 끝났어요. 할머니를 또 상처받게 할 순 없어요. 당신은 모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찰리, 그만해라. 소피를 아프게 하지 마. To a joy beyond compare. 별이 참 좋죠? 어릴 땐 여름밤이면 늘 이렇게 별을 올려다봤어요. 아까 낮엔 미안했어요. 내가 했던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엄마는 우릴 버리고 떠났죠. 어쩌면 그래서 나도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클레어처럼요. 소피, 로렌조가 정말 살아있긴 할까요? 그만두자고 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요. 영원히 계속 찾을 순 없잖아요. 언젠간 멈춰야죠. 지금은 소피랑 이대로 이렇게 시간이 멈추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요.
어젯밤엔 별빛이 유난히 아름답더구나. 소피랑 찰리, 너희 둘처럼. 아, 자,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헤어지면 서운하니까 마지막 건배는 하고 떠날까? 저기 보이는 포도 농장에서. 찰리, 멈춰. 찰리, 차 세워. 로렌조야. 50년 전의 로렌조. 할머니! 할머니가 찾는 그 로렌조가 여기 산대요. 할머니가 봤던 그 남자는 로렌조의 손자였고요. 로렌조 씨가 곧 올 거예요. 찰리,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가야겠다. 로렌조는 15살의 나를 기억할 텐데. 아, 그래요? 왔군요. 오, 나의 클레어. 로렌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빅터, 로렌조와 클레어가 결혼한대, 베로나에서. 정말? 대단한데? 아니지! 그 테이블은 거기 말고 저쪽, 거기더라니까. 그래서 결혼식엔 혼자 갈 거야. 혼자? 꼭 가야 돼? 빅터,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다 좋지만 이젠 내가 변했어. 우린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름다운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로렌조고요.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 클레어입니다. 50년 전 보낸 편지에 줄리엣의 답장이 도착한 건 두 달 전이었죠. 소피가 줄리엣 대신 쓴 이 편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소피, 이 편지를 읽어도 될까요? 누구나 지나간 인생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만일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걸 놓쳤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엔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 사랑이 진실했다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용기가 있다면 되돌릴 수 있죠. 당신의 힘이 될게요. From 줄리엣. 뭐라고요? 이젠 약혼자가 없다고요, 소피? 네, 헤어졌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찰리, 내가 더 사랑해요. 아, 아주 많이요. Little did I know that you